안녕하세요, 하람이에요. 오늘도 저그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. 하기에 앞서 장점과 단점은 제가 직접 튜닝한 저그들로만 이야기할 예정이에요. 이유는 제가 뭐 평가를 하기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리뷰 시작해 볼게요. 오늘 리뷰할 저그는 바로 신사쿠 저그 카타나입니다. 사이즈는 600ml이고요. 스파우트는 보시다시피 적당히 샤프합니다. 무게는 233g 정도 됩니다. 셰프 이녹스 저그랑 비교했을 때 셰프 이녹스는 201g으로 셰프 이녹스 저그보다는 카타나 저그가 더 무거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손잡이가 다른 저그들에 비해 큽니다. 지난 비디오에도 언급했지만,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저의 파지법과 정말 잘 어울리는 손잡이예요. 신사쿠 저그는 시본즈 짠의 아트할 때 제일 잘 어울리는 저그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잔은 러브라믹스 시본즈 잔이에요. 옆면을 보시면 신사쿠의 로고인 일본어로 신이라 적혀 있습니다. 구매처는 세이날이라는 멜번에 있는 카페 겸 로스터리 회사에서 2018년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했었고요. 가격은 호주 달러 80불 정도 했습니다. 쉬핑은 75불이 넘을 시 무료라서 프리였고요. 쉬핑은 한 비즈니스 데이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. 주문했을 때 저그와 함께 스티커 5장이 함께 왔었습니다. 오늘 촬영 당시 날짜로 체크해보니 솔드 아웃이라고 하네요. 일단 저그가 매우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무게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커서 그런 거인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알기론 바리스타 허슬과 함께 합작해서 만든 걸로 알아서 얼라인먼트는 일정합니다. 다른 일반 저그와는 다르게 손잡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떨어뜨렸을 시 손잡이만 따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셰프 이녹스 저그는 손잡이 부분이 좀 많이 거친 편인데, 신사쿠 저그는 이 손잡이 부분이 되게 부드럽습니다. 저번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저그와는 다르게, 신사쿠 저그는 베이직 패턴 그리고 프리푸어 둘다잘 됩니다. 이 저그는 저희 팀원들이 2019년 호주 라떼아트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했을 때 많이 썼던 저그이고요. 저희 외에도 여러 참가자들이 중요한 대회에서 사용할 정도로 좋은 저그임은 틀림없습니다.